무작정 서버는 백엔드.ai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백엔드.ai란 무엇인지, 그리고 백엔드.ai 클라우드는 어떻게 가입하는지, 또 어떻게 로그인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백엔드.ai에서 제공하는 기능들과 기능들이 담겨있는 메뉴들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후 가장 먼저 보이는 요약 페이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약 페이지는 백엔드.ai를 사용하면서 아마 가장 많이 보게 될 페이지 중 하나인데요. 요약 페이지에는 다섯 개의 패널이 있습니다. 시작하기, 자원 사용량, 시스템 자원, 공지, 그리고 초대 패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패널을 살펴볼까요? 백엔드.ai에서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필요한 개발 환경 및 실행 환경을 세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세션을 통해 여러분은 데이터를 불러오고 코드를 작성하거나 파일을 저장하는 등의 실제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을 대부분 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작 패널에서는 세션 시작과 세션에서 사용할 파일을 업로드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하나씩 클릭해 볼까요? 세션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뜨는데요. 여기 보이는 설정 값들로 세션을 어떤 환경에서 실행할 것인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창은 앞으로 세션 런처라고 부를 텐데요. 스크롤을 내려 맨 아래에 있는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설정 값이 적용된 세션이 생성됩니다. 일단 설정 값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시작 버튼을 클릭해 볼까요? 이때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폴더를 마운트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계속 세션 생성을 진행할지 물어보는 창이 뜨게 됩니다. 일단 이 내용은 나중에 다른 메뉴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 무시하고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아래에 세션 준비 중이라는 안내가 뜨고 곧이어 앱 런처라고 부르는 창이 뜨게 되는데요. 이앱 런처에서는 아까 지정한 실행 환경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웹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일단 가장 익숙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해 볼까요? 주피터 노트북 아이콘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아래에 준비되었습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새로운 페이지가 뜨는데요. 앞으로 세션이 종료되기 전까지 주피터 노트북을 쓸수 있습니다. 실수로 창을 닫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피터 노트북을 비롯한 모든 웹 애플리케이션은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역시 다른 메뉴에서 차차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세션 생성 버튼에 대한 체험은 여기까지 하고, 시작 패널에 있는 파일 업로드 버튼을 클릭해 볼까요? 파일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요약 페이지에서 데이터와 폴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화면에서 새 폴더를 생성하거나 또는 이미 존재하는 폴더에서 파일 업로드를 할수 있는데요. 폴더 생성과 파일 업로드는 데이터와 폴더 메뉴를 살펴볼 때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요약 페이지로 돌아와서 이번엔 자원 사용량 패널을 살펴볼까요? 자원 사용량 패널에서는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자원 그룹, 현재 선택한 자원 그룹에서 할당된 자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현재 사용 중인 자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패널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엔비디아 GPU라고 불리는 자원 그룹에서 여러분은 4개의 CPU 코어와 8GB의 메모리, 그리고 0개의 GPU를 사용할 수 있는 세션 하나를 사용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계정은 엔비디아 GPU와 HPC 자원 그룹에 속해 있는데요. HPC 자원 그룹을 선택할 경우 아까와는 다르게 현재 자원 그룹에서는 CPU 코어나 GPU는 모두 0으로 할당할 수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원 그룹에 따라서 내가 쓸수 있는 자원이 달라지는 것도 참고해 두시면 좋습니다. 시스템 자원 패널에서는 현재 실행 중인 세션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까 시작하기 패널에서 생성한 세션이 하나 있고 그 세션이 문제없이 실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 패널에서는 백엔드.ai 클라우드에서 사용자에게 안내한 내용과 백엔드.ai 클라우드의 현재 시스템 상태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엔드.ai 클라우드에서는 사용자 간 폴더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유받는 것을 초대라고도 하는데요. 초대를 받을 경우 어떤 사용자에게서 어떤 폴더를 어떤 권한으로 공유받을 수 있는지 표시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데이터와 폴더에서 좀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페이지는 세션 페이지인데요. 세션 페이지 역시 요약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보게 될 페이지 중 하나입니다. 세션 페이지는 자원 사용량 패널과 세션 리스트 패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세션 리스트 패널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리스트 맨 오른쪽에 시작 버튼이 보이시나요? 이 버튼은 요약 페이지의 시작하기 패널에 있는 시작 버튼과 같은 역할입니다. 앞으로 세션을 생성할 때 참고해 두시면 좋습니다. 백엔드.ai에서는 사용자에게 세션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세션들을 상태에 따라 세 가지 탭으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세션 상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세션을 시작할 때에는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세션을 바로 생성할 수 있는 상태이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인데요. 세션을 바로 생성할 수 있는 경우는 세션을 준비 중이라는 의미로 preparing, 세션을 바로 생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성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pending 상태가 됩니다. 세션 준비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세션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의 running 상태가 되는데요. 이후 사용자의 요청 또는 시스템 오류로 세션이 종료될 경우는 terminating, 그 후 세션 종료가 정상적으로 되었을 경우 terminated 상태가 됩니다. 현재 실행 중인 탭에서는 running 상태의 세션이 하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running 상태의 세션에서는 세션을 생성할 때 설정한 실행 환경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웹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앞서 요약 페이지에서 생성한 세션의 앱 런처 창을 띄워서 닫았던 주피터 노트북을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런처는 제어 탭의 맨 왼쪽 9개의 초록색 정사각형이 모여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클릭 후 앱 런처에서 주피터 노트북 아이콘을 클릭하면 주피터 노트북이 새 창으로 띄워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모든 실행 환경에서 제공하는 웹 터미널도 실행해 볼 수 있는데요. 앱 런처 실행 아이콘의 바로 오른쪽 아이콘을 클릭하면 웹 터미널이 새 창으로 띄워집니다. 이제 세션을 종료해 볼 텐데요. 제어 탭의 빨간색 종료 아이콘을 클릭해 볼까요? 그럼 확인 창이 뜨는데요. 세션을 종료할 경우 실행 중인 웹 애플리케이션과 마운트한 폴더가 없을 경우 세션 내에서 저장해둔 파일과 같은 데이터가 모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승인 버튼을 클릭해서 세션을 종료하면 우측 하단에 세션을 중지합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약간의 시간이 지난 뒤 실행 중 탭에서 세션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료 탭을 클릭하면 방금 전 종료한 세션이 terminated 상태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상태 하단에 추가된 User Requested라는 태그는 사용자 요청에 의해 종료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용량과 예약 시간 탭도 볼까요? 사용량 탭에서는 실제 사용한 시간은 얼마큼 되고 세션에서 데이터를 읽고 쓰는 작업이 얼마큼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을 띄우고 바로 종료했기 때문에 사용량이 별로 없는 것이 보이시나요? 예약 시간 탭에서는 언제 세션을 생성했고 총 사용한 시간이 얼마큼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세션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면 먼저 띄워져 있던 웹 애플리케이션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션 종료 후에는 반드시 띄워져 있던 웹 애플리케이션 창을 모두 닫아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백엔드.ai의 요약과 세션 두 가지 메뉴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가져오기 및 실행 메뉴와 데이터와 폴더 메뉴, 그리고 지난 사용량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 메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엔드.ai 튜토리얼을 비롯해 머신러닝과 딥러닝,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최신 기술 영상도 채널에 올라올 예정이니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